근데 정말로 제가 이렇게 점 찍고 막 얘기했던 친구들 다 잘 되기 시작했어요. 그래가지고 아 요번에 참 고민이 되는데 사실 또 우리 회사에서는 정희철이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물론 회사에서는 점 찍긴 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번에는 뭐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문준영이 아닌가. 문준영이 그래서 문준영이라고 해서 너무 이상한데 문준영 씨가 요번에 또 그 사랑과 전쟁에도 캐스팅이 됐다고 그 감독님께서 얼굴 제일 잘생긴 애를 뽑았다고 그랬는데 문준영을 점 찍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준영이가 사실 다리만 안 다쳤더라면 저도 준영이한테 밀렸을 것 같은 생각도 많이 들었었어요. 사실 그래서 정말로 최고로 제가 질투를 많이 했던 멤버인데 이제야 나오게 됐네요. 자 준영이가 이번에 차기 대세로 나올 것 같아요. 희철이도 같이 나올 것 같고요. 자 희철이 그 표정 편지세요. 아 자꾸 이렇게 기자회견 하는데 저희 광영이 너무 가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가지고요. 아 저는 되게 이 자리가 너무 불편합니다. 아, 왜요? 네. 회사에서 점쳐준 건 저라고 하지만 뭐 사실 저희가 바라봤을 때 저희 멤버 9명이서 생각하는 이번 차기 멤버가 있어요. 누구예요? 사실 이 앨범을 통해서 센터로 나온 우리 케빈 형. 네. 뭐 갑자기 노래도 부르면서 나와서 너무너무 멋있게 멋있는 퍼포먼스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좋은 곡도 쓰면서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왠지 케빈 형한테도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자 됩시다. 네. 다자 됩시다 그냥. 근데 저희가 1년에 한 번씩이라는 소리가 있어요. 저희 그럼 마지막 친구는 9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소리인데 아, 정말. 네, 저희 그 9년간 계속해서 이렇게 쇼케이스 할 때마다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. 9년 후에도 뵙겠습니다. 네.